안녕, 나는 세무학과 17학번 양희경이라고 해. 안녕, 나는 세무학과 20학번 이지우야.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이 학과 참 괜찮으니까 한번 지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원하게 됐거든. 그렇구나. 나는 성적 맞춰서 들어왔어. 우리는 세무학과니까 세금 관련해서 소득세, 법인세 같은 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회계. 세무학과 입학하기 전에 떼어가는 세금 같은 걸 알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세법 옆에 책을 들고 캠퍼스를 거니는 그런 상상을 했었었어. 성비는 세무학과는 완전 반반인 것 같아. 남자 반, 여자 반. 선후배 사이. 협박받는 진짜 최고의 선배. 파이팅. 우리 학과는 다른 학과랑 다르게 과제고 시험이고 팀플이 아예 없거든. 그래서 다 혼자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고 내가 안 해도 피해를 안 줘. 단점은 과목이 전부 다 세무학과 회계사 시험 과목들이라서 보통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따로 공부를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 따라간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면 어른들이 무슨 학과냐, 창원대 세무학과다, 야, 잘, 공부 잘했겠네 하시는데 나는 그냥 꼴이었어. 친구가 나한테 뭐 좀 포장해달라, 자, 그럼 내가 돈을 주겠다 포장을 해서 갔는데 나온 값보다 돈을 조금 더 얹어주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이자 소득이네 하면서. 나는 아직 세무학과 뽕이 덜 차서. 졸업하고 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돼서 사무실을 차리는 게 꿈이거든? 나는 공무원이 돼서 국가에 구속되어서 일할 거야. 과목들이 다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특화된 과목들이라서 자기 꿈이 이쪽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조금 덜 하면은 따라가기 힘들 수 있어. 팀플이 없으니까 부담은 조금 덜 가져도 되고, 그리고 나도 오면 배 채워줄게. 오~ 여태까지 수고했어. 고마워. 창원대 세무학과. 경남의 중심에서 아시아로 세계로, 이곳은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창원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세무학과는 1994년 개설되어 현재까지 유능한 세무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세무 관련 실무 능력과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0명의 세무사를 배출해냈으며 이외에도 공인회 계사, 세무직 공무원 등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최고 인기학과인 세무학과에서 넓은 시야와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